나도 어릴 때에 현장에서 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안전모 굉장히 편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괜찮고요.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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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울산이 나온 괴물 울락계로 컨텐츠를 찍고 있는 울산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승우 고용전문가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라는 기업 지원 사업을 받아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신 창업기업에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는 톡톡 스트리트였는데 그 톡톡 팩토리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모여있는 공간이고요. 청년 창업가 분께서 창업을 하셔서 아이템을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데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라는 자동차 관련 기업 지원 사업을 받으셔서 새로 그 한 분을 채용하셨다 해서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네, 올라가서 한번 다양하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간략하게 회사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HHS 대표 한영섭입니다. 저희는 이제 생체 신호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를 통해서 산업 안전이라든지 건강관리,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솔루션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기업 지원 사업을 받으셨는데 그거는 어떤 사업을 받으셨는지 조금 간략하게. 어떤 제품에 대한 특허는 이미 나와 있지만 네. 저희 이제 메인 기술에 대한 특허를 분석하고 그거에 따른 특허 로드맵을 이제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지원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해외 마케팅 쪽으로 이제 저희는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이 저희 제품을 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이제 해외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외 그런 유명한 저널에다가 이제 저희 거를 광고하고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이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이템이신가요? 네, 여기 이제 생체 신호 처리 기반 모듈을 저희가 만들어서 네네. 이제 작업자 안전 관리 솔루션에 적용한 하나의 A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켜보면은 이 네 개의 전극에서 근로자의 뇌파와 심장 박동수를 측정을 하고 이제 여기에 가속도 센서가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근로자가 넘어졌다든지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뇌파를 측정해서 어떤 의식이라든지 뭐 집중력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스마트 기기로 이제 안전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서 똑같이 다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써보시면 굉장히 좋은데? 생각보다 되게 가벼운데? 되게 가벼워요. 60g밖에 안 나오고 이게 사실 이게 무슨 걱정했냐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뭐 하나 더 있으면 되게 불편해하시게 돼요.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 나도 어릴 때에 현장에서 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안전모 굉장히 편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괜찮고요.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요새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중공업 쪽 관련된 일 쪽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산재 관리하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고용안전 선제된 패키지 지원 사업이 울산 자동차 산업을 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걸로 이제 사업이 기획이 됐는데 아이템이 그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좀 안전적으로 지원하는 안전모와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자동차 관련된 또 차량 관련된 아이템이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요건가요? 요건 이제 키게 되게 되면은 일정 패턴으로 자극을 줘서 운전자가 졸음으로 가면 주파수가 떨어져서 점점 느려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졸음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졸음이라고 하는 거는 꾸벅 이렇게 졸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수면 1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자극을 줘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 이전 상태에서 이런 자극을 줘서 조금이라도 각성 상태를 유지해서 휴게소라든지 졸음 침투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아이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요거를 차 안에 심을 수도 있나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도로 시설물로 실증을 한 부분이고요. 네. 이걸 이제 차 안쪽에다가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금 반사광을 이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자동차 업계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승용차도 승용차인데 상용차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큰 차 장시간 운전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업 지원을 통해서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죠. 기업 지원 사업,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의 기업 지원 사업을 수혜받는 기업에 와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도움이 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체크를 하고 어떤 기업들이 좀 이런 지원 사업들을 신청하는지 아이템은 어떤 건지 현장에서 좀 보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나왔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 지원 사업이 기업들에게 그 아주 작은 비용이지만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특허 출원 비용이라든지 컨설팅 등 실제 시제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받아서 아까 이 지원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는 투자 회사 또는 이제 마케팅을 전담할 수 있는 유능한 또 이사님을 좀 신규로 채용하셔갖고 이렇게 일을 하시고 있다고 하니 정말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구나 또 기업들에게 효용성이 있구나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고용안정 선제는 패키지 울산에서는 5년차 사업으로 받고 있는데요. 올해가 1년차입니다. 앞으로 4년이 남았는데 사업을 좀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홍보도 많이 해주셔서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